와.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 포항입니다. 제가 포항의 시장에서 하는, 포항시에서 하는 그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다가 촬영이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포항에 있는 회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통큰 회수산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들 47,000원, 대방어와 통합적으로 오는 이 회가 47,000원짜린데 이걸 한번 좀 시켜봤고요. 여기 한번 맛있게 소주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밥하고 회들. 지금 방어철이라 방어도 나오고, 네. 홍추구이랑, 네. 네. 회에다 소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화사비, 어우. 너무 많이 떴나? 남자는 이런 거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원래 이만큼 먹습니다. 저 구춘행 아시잖아요. 네. 경북 지역은 역시 맛있는 참. 왜 난 이게 안 되지, 자꾸? 이거 편집해줘. 목넘김이 부드럽다. 맛있는 참. 여러분들 진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 가면 그 지역 소주 한 병 정도 팔아주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 아, 방어부터. 아. 이제 제법 맛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 정도 양에 48,000원이면 적당하다? 네. 뭐 많이 싸다 이런 느낌보다는 적당하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지느러미를 김치 넣듯이 딱 썰어가지고 여기 딱 놔두셨네. 네. 진흙을 확실히 뭐 기름지고 고소하면서 맛은 좋아요. 또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우, 밥 맛있다. 뚝배기 알밥. 여기 초밥도 있구나. 방어 초밥. 이 방어 초밥은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네. 위에서 봐도 밥이 너무 많이 보여요. 밥맛이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 여러 점 상추, 야, 된장, 마늘, 고추. 보시는 분들 중에 회를 누가 싸먹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싸먹는다. 근데 이거 싸먹으면 싸먹은 나름대로 맛이 좀 괜찮아요. 예. 쏴. 방어가 맛있게 들었어요. 하나 더. 쏴. 아, 여러분 또 이게 또 포항 또 회도 좀 유명한데, 포항하면 또 대게, 홍게 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게를 한번 잠깐 맛을 볼까요?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대게하고 무슨 연지홍게인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게 또 있더라고요. 혹시 저 들어오다 보니까 뭐 대게하고 뭐 연지홍게라고 뭐 있는 거 있던데. 저희가 지금 대게는 네. 조거기가 또 남아서 기가 되게 내일 풀린 거. 네, 내일 풀린 거예요? 네, 아, 네. 연지홍게가
전체는 네. 제가 이제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하고 있어요. 지금. 연지용기에는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kg에 3만원, 4kg에 6만원. 2kg만 주실래요? 예, 예. 예. 연지 홍게? 그 지역 이름인가? 자, 여러분들 홍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갖다 주시면서 아, 저 부끄럽네. 가실 때 사인 한 번만 해주시죠. 아니,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 홍게가 나왔습니다. 자, 와. 아니, 여러분들 제가 그 기억하고 있는 홍게는 짠맛이 좀 많은 네. 그런 게였었는데 아, 이거 짠맛이 거의 없다. 야. 아, 뭐지? 어, 이거 짠맛이 거의 없고, 진짜 담배가 엄청 맛있는데? 와.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사사사. 아, 아니 이게 홍게가 진짜 딴 데서 먹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짭짤한 맛이 좀 많이 나가지고 먹다 보면 좀 갈증나고 막 그랬었는데 거의 이건 좀 짠맛이 거의 없어요. 아우, 하여튼 내가 잘 빨아. 아메리카노 빨대 빠는 것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제가 잘 빱니다. 아. 사사사. 저 소주 하나만 더 주시고요. 근데 혹시 이게 네. 제가 다른 홍게 먹을 때보다 좀 덜 짜서 그런데 네. 여기 뭐 연지 홍게가 뭐 약간 다른 게 있는 건가요 혹시? 일반 홍게랑 연지 홍게 자체가 네. 종은 같은데 좀 다른 맛이 나다 보니까 홍게는 조금 짠맛에 드시는 분도 있고 네. 연지 홍게는 이제 좀 단맛. 아 단맛. 예. 어 혹시 이거 네. 인터넷 같은 거로도 혹시 뭐 파시나요? 네네 저희도 이제 온라인이나 매장에 파는 거. 아 그래요? 오, 아, 저 맛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감사합니다. 소주를 또 하나 또 까봅시다. 아우, 좌사사. 와, 와, 죽인다, 진짜. 와. 와.
쏴쏴쏴. 와. 와, 저거 안 짠. 아니, 여러분, 진짜 오버하는 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안 짜고, 탈이 살짝 달달하면서, 아, 저 연지 온 게. 혹시 여러분들 포항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와, 요거는 따로 이 게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따로 또 찍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와. 와, 남기고 한번 먹어야 할까봐 다 먹었어요. 와.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오늘 연지온게. 회를 이제 주로 해가지고 왔는데, 회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연지온게를 한번 먹어봤는데, 이 맛에 너무 반해가지고 오늘 구백이 좀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연지온게는 진짜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좀 드셔보시길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뭐 달고 이게 많이 짜지 않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와. 자, 기회 되면 혹시 나중에 여기 그, 택배가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한번 대게나 이런 거랑 따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을 한번 또 해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대게 어떤 뭐 밀리지 않을 만한 예. 그런 진짜 엄청난 맛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과메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항 왔으니까 과메기 한번 더 먹어봐야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자요.